맛있어. I love talking on the phone. But hey. 오늘 또 비가 올 것 같은데 아주 잘 됐어요. 전을 먹으면 아주 딱이겠지만 피자를 해먹을 건데요. 뭔 피자를 해먹을 거냐면 가지 피자를 한번 해먹어보려고요. 어제 나갔다가 조그만 새우를 팔길래 조그만 새우도 사왔거든요. 원래는 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굴을 안 팔더라고요. 어쩔 수 없이 새우랑 가지를 사가지고 왔는데 전에 샀던 또띠아도 랩으로 해먹었었는데 랩 해먹고 나니까 뭘 해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오늘 또띠아 피자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먹어보려고요. 그럼 요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항상 좀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를 다치는데 여긴 또 왜 이런 거지 하고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 꺼내러 가다가 생각이 났어요. 가방 뜯다가 이렇게 됐어요. 여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걸 말하려고 했어요. 비건 마요. 그 저칼로리 소스들 계속 먹고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마요 소스거든요. 근데 마요는 항상 이렇게 칼로리가 높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칼로리인 것 같아서 이거를 사봤습니다. 맛있겠죠? 일단 제일 맛있어 보이는 이 두 조각만 먼저 먹어보려고요. 진짜 맛있겠다. 마요도 좀 뿌렸어요. 저거 찍어 먹을 거예요. 토마토를 넣은 것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요즘 따라 피자가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대종로탱이에요. 가지피자 진짜 맛있다. 이거는 다이어트 아니더라도 해먹고 싶을 것 같은 맛인데? 식감이 지금 여기 다 들어있는 게 새우 통통하지? 가지 바삭 말랑하지? 그리고 이 마요네즈 진짜 맛있는데요? 제가 다이어트 시작하면서부터 대체되는 걸 많이 찾아서 먹어봤거든요. 근데 진짜 되게 신기하게 대부분 제 입맛에 정말 잘 맞는 것들이었던 거예요. 좀 원래 것보다 덜 단데 칼로리도 괜찮고 스테비아 맛도 진짜 저한테 딱 제가 좋아하는 맛이어서 진짜 좋고 이 비건 마요도 먹어보면 확실히 그 기름진 맛이 덜하거든요. 근데 제 입맛에 딱 맞아요. 그래서 마요네즈 너무 먹고 싶었는데 오늘 이 피자를 위해서 이제 주문한 거였거든요.
근데 진짜 가지 피자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아, 다 먹었네. 딱 이렇게 남았거든. 와, 날씨가 진짜 덥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대청소를 했거든요. 근데도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오늘 너무 지쳐가지고 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일단 계속 바나나를 중간중간에 먹었거든요. 나갔다 왔는데 한 1시간 정도 걸은 것 같아요. 지금 한쪽 귀가 안 들려요. 피곤하면 이 먹먹함이 생기는데 지금 뭘 빨리 먹어야 되겠어요. 그래서 오늘도 가지 식단을 먹으려고 했는데 가지는 맞는데 식단이 맞는지는 모르겠네. 만드는 것도 너무 귀찮아요 지금. 아 근데 너무 배고프다. 빨리 움직여야 돼. 크림 당면 파스타 맛있겠다. 가끔 해먹었던 당면 파스타예요. 당면 크림 파스타. 이것은 식단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크림 가지도 맛있다. 원래 저는 이거 말고 넓적당면이 더 좋은데 얇은 당면을 다 먹고 넓적당면 사려고 했는데 잘 안 먹다 보니까 아직도 남아가지고 면 중에서 파스타면도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가지고 크림파스타는 좋아하는데 파스타를 잘 많이 안 먹거든요. 근데 집에서 이렇게 당면에다가 하면은 진짜 맛있거든요. 내일 먹을 가지 반찬은 오늘 이따가 미리 만들어놔야겠어요. 왜냐면 당일이 딱 돼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귀찮아가지고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. 먹기 전의 표정이 너무나 다른걸? 배불러다! 누우면 안 돼. 다이소에서 이거 샀는데 이렇게
우와, 잘 되네. 진작 살 걸. 사실 볶음 그냥 통통하게 만들었어요. 마지막에 알룰로스 넣었더니 좀 달달한 가지볶음이 됐어요. 어릴 때도 가지볶음 같은 반찬이 집에 있으면은 밥 몇 공기가 그냥 뚝딱이었거든요. 방울토마토가 왕방울토마토여가지고 안 보이네. 어제 창틀 청소했는데 옛날에도 맨날 세차만 하면 그냥 그날이나 그날 밤에 바로 비우더니 재료 이렇게 부장만 간단하게 쌀 거여서 아주 간단하게 준비했어요. 우엉을 넣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래 단무지는 안 좋아해가지고 저 중간에 있는 건 가다가 엄마 데리고 올 거고 이거랑 저거 들고 소풍 갈 겁니다. 공원에 왔는데요. 오늘 날씨가 흐려서 벌레가 없을 줄 알았는데 벌레 짱 많고 의자에는 개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앉지를 못하겠어요. 거기에 이렇게 다 싸왔는데 나 지금 되게 배고픈데 어쩔 수 없다. 도망쳐야 돼요. 어디 다녀올 데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어요. 아침부터 너무 돌아다녔더니 김밥 냄새 너무 좋아. 김밥.
예산은 막